중국 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간제를 내가 당해본 적도 있고 나도 경찰서에 민간인이지라 그 조서 받으러 갈 때 나 같은 경우 빨간 글씨로 임금왕자를 써. 왼손이 됐든 오른손이 됐든 임금왕자를 써서 진짜 간절하게 빌었어. 앞에 담당 형사 이름 대고 합의 줘서 조서 잘 받게 달라고. 그 진술에 따라서 제가 왔다 갔다 하잖아,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 담당 그 형사 이름을 대고 합의가 되면, 나하고 합의가 되면 내 의사를 많이 들어줄 거 아니야. 억울한 그런 거를, 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사주에 간제가 있으면, 정월달에 머리카락을 여기 한 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응? 손톱, 발톱. 그래갖고 하얀 종이가 있어. 창호지 같은 거나, 거기다 내 생년월일을 쓰고, 1년 내내 간제 소멸 써. 내 사주를 쓰고, 그 다음에 왕자를 써요. 그 다음에 10원짜리, 4개하고 손톱, 발톱을 다 거기다 싸. 싸가지고, 아무도 안 보일 때, 밤에, 초하는 날이야. 아무도 안 볼 때, 이렇게 딱 진짜 그걸 들고 하늘 보고 진짜 내가 사주에 이렇게 간제가 많이 끼니 간제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거를 던지고 와. 길거리 사거리 아니면 차길 사거리가 더 좋아. 여러 사람들이 차를 끌고 다닐 거 아니야. 그럼 내게 나쁜 게 그 사람들이 짓밟고 가잖아. 그런 방도도 있어. 그때가 한 10년 전이야. 그때 성동구치소에서 갇혀 있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가둔 여자가 점을 보러 온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딱 하는 말이 남자 때문에 왔냐 그랬어. 그렇대.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깜깜한 데 있죠? 내가 그랬어. 근데 어디 깜깜한 데 있네? 죽지는 않았는데? 깜빵이시여 그랬어. 그것 때문에 왔대, 그 여자가. 이 두 여자 때문에 이 남자가 억울하게 갇혔네, 내가 그랬어. 맞대. 그러면 빼내는 방법이 있지 않냐 그래. 국선을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그랬어. 그리고 당신이 가서 다시 진술을 다시 써라 그랬어. 그거 나오니? 아니, 일단은 그게 먼저 첫 번째야. 이 사람이 형 받았잖아. 그러니까 1년 받았대. 이 집은 이 집 아버지를 건드려야 이 사람 나온다 그랬어. 근데 그 여자는 안 믿었어, 진짜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사람 나오게 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어. 그러면 선생님 법당에 와서 뭐든지 저기 한대. 나는 먼저 그 사람을 내뱉은 말 있잖아, 점을 칠 때. 빼낸다는 거를, 그걸 지켜야 되잖아. 조상일 하라는데 이 여자가 돈이 없대. 야, 이 양반아, 빼고 싶으면 빼고 말고 싶으면 말어. 내가 그랬어. 당시 220만 원 있잖아, 보험에서 나온 거. 내가 통장 본 거 같이 얘기한 거야. 이때 그 돈이 220만 원. 그래서 200에 해주면 안 되겠니? 콜했어. 이제 집에서 했지. 그 행위를 했을 거 아니야, 그 사람 빼내달라고. 근데 이제 시간은 다가와. 여기서 이사를 가라 그랬어. 그래서 또 같이 집으로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 집 날짜가 그 남자 나오는 날짜야. 근데 이 사람 막 이제 하는데 그 사람 소식이 없을 거 아니야. 그 시간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어머, 나도 이제 초조해지는 거야. 근데 마침 딱 장롱 들어가는데 전화가 온 거야. 나온다고. 같이 간 거야 이제. 송동구치소를 여기서 택시 타고. 그 양반이 난 9시 10분에 나온다 그랬어. 근데 그 양반이 10시 40몇 분에 나왔어. 그 남자 딱 보는 순간 나는 가슴이 웅크러진 거야.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했어. 내가 눈물을 흘렸어. 너무 고마우니까 그 사람. 한 인생을 진짜 망가뜨릴 뻔했잖아. 그 사람 나오는데 어우 가슴이 뿌듯하더라고. 내가 두부를 먼저 줬어. 그 여자는 뭐라냐. 선생님 시간은 못 맞췄잖아. 이 집이라는겨. 얼마 기분 나쁘니. 싸가지 없는 년이. 그래서 내가 그 당사자한테, 나오시는 분 당사자한테 물어봤어. 그러니까 9시 10분에 나오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자기 물품 있고 뭐 검사 받고 뭐뭐 하는 시간이 있잖아. 나오라는 시간을 내가 정확하게 맞춘 거 아니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